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자, 여러분. 요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 같이 배워볼 패턴은 무엇인가 하니, do you want to 라는 또 심플한 패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to do something, something? 요런 구조가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뭐 해보고 싶니? 뭐 하고 싶으세요? 요런 느낌 전할 수 있는 패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패턴 자체만 한번 발음 저 따라 한번 해보시고 가실까요? 해보세요. 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한번 더. 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얘도 이제 빨리 이제 연음이 걸리고 하면은, Do you wanna? Do you wanna? 이렇게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거 이거 준비했습니다. 하, 참 실용적인 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eat some more 했습니다. 더 먹다죠. 더 먹다. 그렇죠. eat some more 하기 좀더 먹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Do you want to eat some more 하게 되면, 좀더 드실래요? 니좀더 모을래? 정도 느낌 전할 수 있는 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턴으로 한번 잡소리 고마워하고 가볼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도 대비해 보세요. 갑니다. 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뭐 하는 거요? 좀더 먹는 거 말이다. Eat some more. 하시면은요. 니좀더 먹을래? Do you want to eat some more? 아니면은 Do you wanna eat some more? 이렇게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Do you want to eat some more? Do you wanna eat some more? 이렇게 잘 챙겨 넣으시고요. 여러분 돈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니뭐 하고 싶니? 자, 뭐 하고 싶은지 묻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지죠? 더 먹는 거 말이야. 자, 좋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내뱉어 보실까요? 니더 먹을래? 좀더 먹고 싶니? 영어로는요? 뭐. 한번 더. 니더 먹고 싶니? 아, 왜 이래 바보지? 자, 잘 뱉으셨습니다. 제 가이드가 뭔가 바보 같아도 여러분들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뭔가 바보 같은데 희한하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같이 한번 내뱉어 볼게요. 니 원하나 더 먹기를 영어로 같이 좀더 먹을래? 영어로? Do you want to eat some more? 혹은 이렇게도 된다 그랬죠? 니좀더 먹을래? 영어로? Do you wanna eat some more?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예문 격파 해봤고요. 자, move on to the next one. The second one.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Drink something warm. Drink something warm. 뭔가 좀 뜨신 거를 마시는 거죠? 따신 것좀 마시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 warm? 뭐좀 따뜻한 것좀 마실래요? 따뜻한 것좀뭐 이렇게 마실래요? 정도 느낌이 될것 같은데요. 발음하실 때 주의점. Drink something warm 발음하실 때 드링크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drink. DR은 약간 우리말의 지읒 사운드 정도로 가봅시다. 그래서 drink something warm. 자연스럽게 붙여서 따라해보세요. Drink something warm. 한번더 듣고 따라해보세요. Drink something warm. 그렇죠. 이렇게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isten carefully, my turn. 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뭐 하는가요? 따신 걸좀 마시는 거 말이야. Drink something warm. 합쳐볼게요. 니뭐좀 따신 것좀 마실래?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 warm? 혹은 뭐 빨리 만약에 하게 되면 연음이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Do you wanna drink something warm? 이렇게까지도 한번 제 턴으로 해봤습니다. Your turn. 여러분도 한번 가보실게요. 니뭐뭐 하고 싶니? 자, 뭐 하는 거요? 뭐좀 따뜻한 거 마시는 거 말이야. 자, 좋죠? 합쳐갖고 같이 내뱉어 볼게요. 따신 것좀 마실래요? 어순 생각하면서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자, 이번엔 여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따신 것좀 마실래? 영어로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뱉어 볼게요. 따신 것좀 마실래? 영어로요?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 warm? 한번 해볼까요? 여는 버전으로. 따신 것좀 마실래? Do you wanna drink something warm?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요번 패턴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move on to the next one. 제가 좀 따신 걸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모가지가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일단은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아, 세 번째 패턴 되겠습니다. Try this. Try라는 동사가 참 다양한 뜻이 있죠. 뭐, 무언가 이렇게 해보다. 근데 기본적인 뜻은 뭐, 먹는 것도 되고, 하여튼 뭐좀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try 하면은 뭐, 시도하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옷 같은 거 입어볼래? 할 때도 될 것이고, 음식 같은 거 내가 뭐, 먹고 있는데 친구가 막 이래 쳐다봐요. 이러면은,
한번 먹어볼래? 와인도 좋고 뭐 음료도 좋고 anything is possible. 다 됩니다. 그런 거할 때, do you wanna try this? 이거 한번 뭐 먹어볼래요? 마셔볼래요? 입어볼래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일단 제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정도로 제가 한번 해놨습니다. 뭐 제가 뭐 노는데 옆에서 재밌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do you wanna try thi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제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니 뭐뭐 하고 싶나? Do you wanna? 혹은 do you want to? 뭐 하는 거요? 이거 한번 해보는 것 말이야. Try this. 합치면은요. 니 이거 해보고 싶나? 한번 해보고 싶나 이거? Do you wanna try this? Do you want to try this?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부터로 가겠습니다. 니 뭐뭐 하고 싶나? 자, 뭐 하는 거요? 이거 해보는 것 말이야. 그죠? 합쳐서 한번 내뱉어 보실까요? 니 이거 해보고 싶나? Do you wanna? 한번 더. 니 이거 해보고 싶나?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자 볼까요? 잘하셨어요. 이거 해보고 싶으세요? Do you want to try this? 한번 더 영어로. 니 이거 해보고 싶나? 영어로요? Do you wanna try this? Do you wanna try this? 이렇게 한번 더세 번째 것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The next one. The last one. 자, 여러분. Test drive라는 동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Test drive. 말 그대로 뭐차 같은 거, 시운전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또, 현직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영업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믿거든요. 외국, 이제, 분 오셨을 때 쫄지 마시고. 시운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Test drive가 이제 test drive, test drive. 발음이 빨리 되면은 중간에 T 사운드, 여기에 T 사운드가 탈락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Test drive it, test drive it, test drive i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제 톤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뭐뭐 하니? 니 원하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그거 시운전 하는 거 말이야. Test drive it. 합치면은요, 그거 한번 시운전 해보실라이껴? 그거 한번 몰아볼라이껴? 영어로요?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한번 몰아볼라이껴, 그거?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이렇게 한번 제 턴으로 해봤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Here we go. 갑니다. 뭐뭐 하고 싶니, 너? 자, 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몰아보는 거 말이야. 시운전 하는 거 말이야. 자, 잘 내뱉고 계시죠? 좋습니다. 합쳐서 한번 가봅시다. 그거 시운전 해보실라이껴? 영어로요? 한번 더. 그거 시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엑셀런트 에브리원. 같이 내뱉어 보겠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영어로?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한번 더 영어로. 시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Do you want to test drive i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문 4개까지 잘 커버해봤고, 뭐뭐 하고 싶니? 이번 패턴의 핵심이었죠? Do you want to do something something? To 부정사 걸면 된다고 했고요. Do you want가 좀 연음이 걸리면 발음이 Do you wanna do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꼭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욕보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